일단 여기 모인 이유가 5주년. 네. 5주년 콘텐츠 해야 돼가지고. 네. 회의 좀 하려고. 아, 5주년. 벌써 5주년인데. 벌써 5주년인데. 회의를 통해서 근데 항상 만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다 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다 밀어주니까 이제 개인 예능도 하고 그런 건데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죠. 지금 여러 활동을 잘하고 있잖아요. 운이 참 좋구나. 자기 되게 재미 줄 아나 봐. 재미없어요 얘도. 아무튼 지금 5주년 회의하려고 해. 아 그, 진짜? 아,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야, 고맙다 아직까지 있어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어줘서 좀 늦게 좀 오지마. 어? 살짝 당황했는데? 저는 근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디노랑은 이렇게 뭐랄까 의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직도 연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아 별로 안 좋아요. 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뭘 하면 좋을까? 5주년인데 5주년이니까 우주 한번 갈까? 뭐라고? 뭐라고? 아니 아니 아, 다 듣고 싶어 다시. 아니 5주년이니까 우주 가는 거 어때? 아 우주를 가자고. 5주년이니까 우주. 나쁘지 않은. 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었어. 그냥 우주 말고 우주 공항 좀 가라. 어 좋죠 디노. 평소에 밥도 같이 많이 먹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전혀. 야 오를 이용해서 오레오를 오랫동안 먹는 거야. 좋은데? 그지. 누가 좋아하지? 나랑 집 숙소에서 하자. 오케이. 어디서 왔대? 정한이 형이 항상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저를 너무 좋아해서 좀 찰떡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그냥 받아주는 거죠. 혹시라도 받아주면 좋아해요. 되게 1차원적이죠. 우리가 4주년 때 뭐 했죠? 그거 있잖아, 그 칵테일. 어, 장미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봐봐, 너가 그렇게 바로 까먹고 잊고 있고. 저 뭐 취임새야 뭐야? 까먹고 잊고 있고. 힙합. 5주년이니까 좀 특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뭐야, 쟤 뭐야 말투. 그런 진솔한 느낌보다는 5주년은 오히려 뭔가 좀 재밌게 풀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 얘는 5주년 되게 재밌게 보낸다. 즐겁게 하는구나. 4주년 때 약간 좀 진중했으니까. 어, 롤링페이퍼도 했잖아 그때. 그치? 어 맞아 롤링페이퍼 했었지. 나 아이디어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5주년이가 이런 그 컨텐츠 촬영을 오남리에 가서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5주년 컨텐츠를 찍으면서 오레오를 후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오도독뼈를 오로 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걔는 원래 바보예요. 무시하시면 돼요. 너무 좋죠. 나 들었을 때 만약에 기회 되면 제주도 가서 오렌지로다 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오리고기를 먹는 게 그냥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5주년이라 해서 오리고기 먹는 게 또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오레오를 먹는 것도 저 또 오레오도 좋아해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잖아요. 아 저는 소고기를 더 좋아해요. 원우 형, 원우 형은 어때? 마음에 들어? 5주년 특집으로 자연으로 가는. 그치 그치. 네. 거기서 막 뭐 이제 뭐 호수 이런 데서 이제 샤워하고 목욕하고. 조슈아 형 혼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아 나 혼자. 뒤에서 이제 카메라 찍고. 원우 형, 형 아이디어 없어? 나 형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궁금해. 와 이런 거 어때요? 오 이벤트. 이게 뭐야? 가제가 오 이벤트예요. 5주년. 오. 5주년 기획으로 팬들이 오 놀랄 만큼 이벤트를 했다. 야 너 진짜 너 이런 아이디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짜 있다 정도만. 야, 이런 아이디어만 있다 정도만 생각해. 진짜 그 정도만 생각할게요. 아, 절대 쓰지 말아야지. 5주년이니까 오직 너에게만 주는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좀 제발 그만해 오리고기. 하수 3억 사줄게 사줄게. 어, 승관이가 오리고기. 오리고기. 좋아요. 승관이가 자기 말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가끔 좀 미워요. 막 뭐만 하면 갑자기 승관이 썬다고 이런다. 권호씨, 난 권호씨야말로 호시 형이야말로 되게 안 썼고 정한이 형은 꿈도 못 꾸지. 근데 그럴 때만 막 달려든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안 쏘시는. 제가 밥 사드려요. 왜 자꾸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되게 지독한 스타일이구나. 무슨 아이디어 없을까요, 슈아 형?
다 같이 놀이동산 가면. 그러니까 우리만 단체 빌려서. 아, 그러니까 단체. 오, 단체 빌릴 수 있어? 형이? 아, 빌릴 수 있지. 조시야, 형이 형이 빌려주는 거야? 형이 빌려줘. 조시야. 조시야.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리더가 끝내자. 좋겠네. 아, 뭐 나왔어? 아, 너가 좋은 아이디어 좀 줘봐봐. 여기서 결과 나올 것 같아. 그냥 오진일 때 뭐 해야 될까, 굽스? 아, 근데 이건 진짜 기대해도 돼. 굽스는 넌 만만한 게 나지? 너는 진짜 애들한테 얻어맞고 와서 나한테 물더라, 맨날. 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멤버들의 이런 화기애애한 잠깐만, 너무 좋다. 굽스 형 얘기 듣자. 그래. 집중해. 너무 왜 하지 마. 집중해. 말을 좀 들어줘. 남의 말을 주제에 몰아줘. 나 약간 진짜 지금 그런 거 생각났어. 그 약간 이런 거를 역할 극을 하는 거야. 오. 그 머리 당하는 멤버를 우지 형이 당해본다든지. 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뭐 우리 같이 뭐 예능하는 것 같은 걸로 뭐 컨텐츠를 하는 토크쇼 같은 거. 좋은데? 괜찮은데? 우지 형 한마디 해주세요. 응? 선배 한마디 해주세요. 민규 한마디 해줘. 우지 형. 아니, 우지 형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말하는 방식? 직설적이지 못해. 저는 그거를 좀 바꿔주고 싶죠. 최악. 운명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우리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했었던 거를 뭐 뮤비나 이런 거를 보면서 보면서 그거를 뭔가 리액션을 하는데 그게 서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서로 약간 자아성찰 같은 느낌. 5주년의 느낌을 살짝 넣는 게 우리 세븐틴의 역사를 약간 좋은 거 같은데? 괜찮다. 아, 야, 만약에 그냥 이거만 했으면 조금 뻔할 수 있는데 그 바꾼 걸로 해가지고 진짜 괜찮다. 만약에 디노 그거 펭킹 거 아이 그거 머리 만세 때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하면서 이제 와, 이 진짜 저 머리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재밌기도 하고 뭔가 5주년 기념이 약간 들고 왜냐면은 우리의 그 데뷔 때부터의 뭐 연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섞을 수 있을까요? 오, 번호니다. 번호니? 번호니야. 아, 나야. 승관이 한번 따라해줘. 승관이. 아, 미안, 죄송해요. 눈이 너무 짜서. 만약에 케이크 맞으면 형 상관이 하겠다. 진짜 똑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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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어떻게 해? 정원이 오늘 패션 좋은데? 아, 나 패션 좋지. 정원이 골프 가야 돼. 골프 치구나 요즘. 네, 관심 있습니다. 약간 캐릭터 바꾸기, 약간 그 각자 멤버들의 캐릭터를 바꿔서 뭔가 컨셉을 있으면서 5주년 기념이 의미가 좀 있는 걸로. 그런 옛날 영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그걸 리액션하는. 잘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멤버들을 약간 그 딱 포인트를 캐치해서. 부담 주지 마. 그 팬들 부담 주지 마. 미안. 나는 근데 누구든지 하면 웬만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굽스 한번 해줘, 굽스. 아, 디노 때 연기 배웠잖아. 아, 디노 때 연기 배워가지고 근데 그거랑은 다르다. 새로운 연기 배우 그거랑은 다르고 거기까지 소문이 났구나. 최근에 어떤 연기 배우셨어요? 요즘 가려움에 대해서 연기하고 있어요. 나 이거 여기서 할 줄 몰랐어. 충분히 가능성이 연기자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역시 너네랑 같이 회의를 하니까 술술 풀리는구만. 역시 아이디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면 열색이야. 벌써. 아직 뱅크야, 뱅크. 아무래도 우리가 세븐틴 회의였으니까 리더인 형이 회의에 마무리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 멋있게. 딱 해주세요. 오케이. 이상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같지 않죠? 걱정이에요. 아아 논리나잇2 논리나잇2 비둘기로 3년 살기 멤버들 나와주시죠. 에스쿱스씨.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이어트는 잘하고 계세요? 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살이. 그만 빼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멤버 들어오세요. 아, DA씨네요. 원우 형과 최근에 감성이 중요해. 아, 제가 감성이요? 네, 감성이 중요해. 아, 정말요? 다음 멤버 들어오세요. 자산 23억 김민규 씨 아닌가요? 그런 거 해서 허세가 느껴지는 거지. 민규 씨는 죄송하지만 너무 되게 쿠스 씨 같으시네요.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미안. 다음 멤버 들어오세요. 정한이 형! 오. 오, 진짜 오버하고 있어. 오, 진짜. 오, 진짜. 정한이 형 언제부터 팔자그램이 이렇게 심했죠?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아주 나이스 때 머리를 하셨네요. 진짜 예쁘다. 다음 멤버 들어오세요. 삼성동 갈치 반디지. 아, 쟤는 오늘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어, 되게 오늘 되게 살 빠졌는데? 아니, 아니. 되게 살 많이 빠졌다, 너. 동현 씨. 네네네. 아, 나 아니죠. 오, 오버하고 있어. 아, 다음 멤버 승관 씨인가요? 아, 네, 미안해. 네, 인상공사 갔다 오더라고. 아, 이제 촬영하잖아. 붓기 빼야지. 내가 저렇게 꼴불견인가? 다음 멤버 들어오세요. 여, 저, 씨. 선대. 아, 저씨. 선대이요? 선대이 모른대. 네, 자, 아, 야, 민규. 야, 자, 어, 에스쿠. 야, 자, 이거 작가. 야, 야, 어, 정한. 야, 어, 어, 승관. 어, 아, 어, 조금 오버한 것 같아. 아. 이미지 관리. 그냥 문준희 씨가 온 것 같긴 하지만 다음 멤버 들어오시죠. 아, 지금 문준희 씨가 들어오네요. 에이, 솔직히 좀 오바. 에이. 아, 눈꺼풀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 준희 씨 안녕하세요. 아니는데. 준희 형은 맨날 아닌데. 아닌데. 아, 진짜 괜찮으시네요. 뭐 알고 있죠. 멋있잖아. 졸린 거. 약간 눈빛 사실 힘 풀이고 섹시하잖아. 어? 우리 어? 황금막내! 아! 이중찬! 어! 아! 형 오늘 역사에 한번 나와봅시다. 다들 역사에 나와야 됩니다. 어? 어? 호시 형! 호랑이 나 호랑이! 어, 호시 씨입니다. 아, 호시. 어? 아, 호시! 어, 감독님 혹시 메인 카메라 어떤 거예요? 어, 메인 카메라. 네. 오버하고 있어. 아, 야. 자, 이 타이밍에 다음 멤버 들어왔습니다. 우지. 아, 우지 형. 어, 우지. 아, 우지 씨. 아, 우지. 아, 우지 씨. 우지 형. 우지 씨 반갑습니다. 아, 우지 씨. 우지 씨 오늘 작업하고 오셨습니까? 네, 작업하고 왔습니다. 다음 멤버 들어오시죠. 다음 멤버 들어오시죠. 불만 있는 거야 혹시? 뭐 안 돼? 야, 뭐라나 얼마나 불만 있니? 어, 아니. 보노 씨 오늘 예능인 건 아시죠? 아, 네. 보노 너 예능인 거 알지? 아, 승관 씨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이렇게 해서 모든 멤버가 다 모였습니다. 아, 승관아, 너 좀 부었다. 나가. 나가는 확실히 호시였어요. 나가는 진짜 확실히 호시였던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승관 씨, 아직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앉아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아, 얘들아, 미안해. V 세븐틴이 드디어 데뷔 5주년이 되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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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데뷔 5주년을 맞이해서 점점 5주년을 맞이해서 세븐틴의 이때까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어, 역사 좋아요. 역사! 우린 역사예요! 역시 디노 씨는 자기 PR을. 저희는 역사. 일단은 여기에 이제까지 저희 세븐틴의 뮤비들이 다 있습니다. 와우. 무작위로 5개를 골라서 코멘터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리더 에스쿱 씨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면 되나? 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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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교복 컨셉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뮤직비디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잠깐만요. 네. 보기 전에 배경 좀 바꾸면 안 돼요? 왜요? 선글라스가 보라색이라 배경이 안 보이는데? 아. 그럼 만나보시죠. 아, 스톱. 왜? 저때 진짜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어, 진짜. 아, 진짜로. 아, 저때 몇 킬로 빠졌었죠? 저때 12킬로 빠졌었지. 아, 야, 그 정도 아니야. 12킬로. 어, 누, 민규 씨가 왜 나서서 이러시죠? 아닌 것 같아. 민규야, 왜 불만 있어? 어? 뭐, 왜 불만 있어? 나 저때 12킬로 빠졌고 지금 제일 많이 쪘지, 아니 20킬로 쪘지 지금. 야, 아, 나 표정 왜 저래? 아, 진짜 수억이다. 나 표정 왜 저래? 오랜만이야. 아, 진짜 어리다, 어려. 와, 아 이런 안무가 있었죠. 야, 오랜만이다. 대박, 진짜 오랜만이다. 호시! 호시! 오! 아, 디노 씨. 야, 디노 뭐야 이게? 디노 씨, 저때 머리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요? 확실히 저건 역사에 남았어요. 저 머리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그 역사 앞에다 흙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저 머리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도겸 씨는 디노 씨 머리 어땠어요? 아, 나쁘지 않았잖아. 아, 솔직히 나쁘지 않았잖아.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 역시 디노는 파트 안에 표정이 많아요. 역시 멋있어요. 짱 말렸어. 보고 싶으실 때 스탑하시면 됩니다. 아, 스탑. 와, 아니 근데 진짜 승관이 용됐어. 진짜 진짜 승관이 용됐어. 저때 내가 이것만 알았으면. 고! 아, 표정이. 어, 나, 아, 도겸이 형! 어색해. 아, 슈아 형! 아, 슈아. 야. 와, 진짜.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와, 추억이다. 아, 진짜 와. 대박. 아. 이 유희가 좋지? 아, 근데 좋다. 오랜만에 보니까. 아! 와, 맞아, 아, 좋대. 맞아, 좋대. 아, 갑자기 점점 스탑! 야, 스탑! 아, 명호! 네. 난 저때가 좋아. 대패상겹살이야, 대패상겹살. 대패상겹살. 도리도리 잼잼 너무 귀여웠는데, 그때. 어, 한 번만, 해주세요. 도리도리 잼잼.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 맞아. 너 지금 확실히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아, 여, bro. I know. 깊은 DS를, 명호를 따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준! 아, 저 도겸 씨가 깨알 연기를. 도겸이 진짜 어렵다. 아, 그러네. 나 도겸이 아니야. 아, 어, 정환이야. 와, 나 저때 진짜 저거 안 들어가가지고 진짜 200번 한 건데, 200번. 진짜? 200번에 한 번 들어간 거야. 한 번도 아,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 이 세레머니가 진짜. 아, 저는 코스 씨. 이 코스 씨, 그 뭔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대박이다. 와,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뭐 유리가 청춘이긴 하다 제대로. 마지막에 이게 던져지면서 엔딩은 결국. 우리 리더 에스쿱 씨가 예. 저때부터 이제 승행설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 진짜. 와, 진짜 얘들랑 너무 좋다. 이번에 고르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아, 근데 또 승관이는 또 재밌게 공개하잖아. 또 승관이는 또 예능. 어, 예능 신 뭐라고 좀. 아, 예능 신. 어, 아는 쇼님 최근 나오는 제일 분위기 띄우고 있는 승관 어떻게 알까요? 아,
아. 자, 힌트 바로 만나보시죠. 아, 멋있어요. 야, 민규 내가 잘 안 됐다. 와. 오. 아,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때랑. 와, 멋있다. 야, 확실히 만세보다 이거 보니까 달라지긴 했다. 야, 이때 민규 멋있는데? 아, 문준이가 역시 가운데서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때 진짜 힘들었는데. 아, 호우 씨, 호우 씨, 호우 씨, 호우 씨, 호우 씨, 호우 씨 다 부셨지. 호우 씨. 머리 길어. 아, 개인적으로 승관 씨가 정말 이때 멋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관이 붙기 알바했다. 오. 아, 스탑! 오, 디노! 아, 디노 괜찮은데? 조금만 들릴 수 있나요? 오, 디노! 아, 디노 씨가 개인 파트 하나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I got you all day. 아, 저때 열정이 안 나오네요. 아. 아무튼 그 개인 파트 하나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써요. 좋겠다. 나 하나만. 아, 이기에 노려보긴. 면도야 디노해. 했는데, 아 근데. 면도야 디노해. 면도 아이돌. 면도 아이돌. 아, 순간이 멋있는데. 다이어트 좀 했다. 어, 저 스탑, 스탑! 아, 이거! 와, 뒤에 완전 멋있다. 뒤에 씨 이거 찍으실 때 어떠셨어요? 진짜 높게 뛰었다. 제이티 형 점프 왜 이렇게 높게 뛰었어? 에이스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저거? 한번 보일 수 있냐?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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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수 있어. 어! 보여줘! 아, 할 수 있어. 어! 진짜 낮은 데서 찍었다. 진짜. 제이티 형이 일부러 지금 사람 많아서 일부러 체공 낮게 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확실히 만세 때랑 이거를 보니까 진짜 많이 다르긴 하네요. 어떻게 다르죠? 뭔가 멤버들이 다 멋있어졌고, 네. 약간 좀 약간 좀 그냥 다들 성장한 게 너무 고맙고 끝까지 있어준 팬들한테 고마워요. 아 지금 아. 정한 씨, 도겸 씨가 오는데 왜 웃으시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한번 안아주세요. 예, 역시 정한 씨가 도겸 씨 진짜 좋아해요. 네. 어? 아, 잠시만요. 아, 근데 승관이가 아까 되게 도겸했어. 그래서 울더라. 아니, 또 말을 안 하더라고. 왜 그런 거야, 승관아? 아, 승관 씨 많이 벅차하셨나요? 승관 왜? 제가 승관 왜?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군무실을 못 찍었는데 그때 형들이랑 멤버들이 아니 눈물이 많다라기보다는 눈물이 엄청 많다. 네, 아, 승관 씨가 아무래도 멤버들이 사랑하는 애정도가 깊었기 때문에 우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승관이한테 수고했다라고 한번 얘기해주, 박수 한번만 보내주시면. 우리 승관이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문준이 씨가 하나만 골랐어요. 부담. 진짜 부담 많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만 골랐어요. 아, 아 이게 뭘까요? 아낀다. 아, 아낀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와. 대박. 와, 디퍼. 와, 대박. 아, 역시 준 씨가 표정 연기가. 아. 와, 준 씨 진짜 어렵다 이때. 와. 뒤로. 아, 스탑 하시네요. 뒤로. 클로즈업 된 걸로네. 와!
와 대박! 야 승관 대박이다 진짜. 와 저때 저거 승관 씨가 저는 이거 승관 씨가 되게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때? 저도 그때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지금 많이 네 바뀐 거죠. 아 이거 덕분에. 정말 그 도입부를 주신 플레디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도입부를 주신 플레디스에게. 앉아 도겸이 형 노래가 주로 왜 이렇게 아이고 도겸아 노래가 왜 그래 도겸이 씨 차라리 만세 애드립 한번 오랜만에 해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야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야 어 아직도 되네요 한번 나 더 좀 웃기 야 와 와, 아, 정원 씨 왜 그러세요? 야, 나 저랬구나. 아, 도겸이 저랬구나. 오. 아, 왜 춤했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틀린 사람 누군가요? 틀린 사람이 있어요? 표준이요. 틀린 사람이. 한번 돌아보시죠. 틀린 사람 있어? 돌아보시죠, 잠깐만. 그 단체로 나왔을 때. 망할 수도 있는데. 스탑. 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자, 여태까지는 원래 그다음 서서히 틀어보시면 손을 내밀었는데 이분 누군가요? 도겸이네 도겸이. 도겸이가 와 어? 왜 틀렸습니까? 나 틀렸어. 왜 틀리고 난리야. 도겸아. 그치 지금 뭐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니는 나보다 잘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왜 이게 왜 저만 이렇게 아 이거 왜 왜 저만 이렇게 승관이만 왜 저거 와 근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야 도겸이 형은 거의 뭐 양 보여 도겸아 아니 이게 보여줘. 이렇게 닿는다 호시 형은 왜 자꾸 저기 나가 호시 들어가 주세요 미안 호시 형 좀 들어가 호시야 괜찮아 정환 씨도 호시야 너무 좋았어 정환 씨도 너무 호시 씨를 감싸지 마세요 호시 잘하는 정환이 호시 형 좀 감싸지 마 아니 호시 형 아니 뭐 하고 있어? 아유 맨날 감싸잖아 왜 그래? 형 맨날 감싸잖아 왜 하네? 지금 왜 싸우시는 거야 진짜 뭐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지만 별로였어요 은근히 정한 씨랑 승관 씨랑 많이 싸워요? 내가 봤을 땐 다 승관이 잘못이야 디 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정한 씨가 집중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승관이 잘못했다 생각해 그래 나도 승관이 얘가 맨날 잘못하긴 해 승관이가 잘못했지 얘가 맨날 나한테 대들거든 승관이가 잘못했지 너가 맨날 나한테 대들잖아 단체로 초회부야 승관 씨, 저는 그래도 승관 씨 응원합니다 넌 뭐야 넌 뭐야 진짜 그 역할극을 하면서 제 문제점을 좀 찾은 듯한 느낌? 오 예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어. 감성이 있어야 돼 아주 나이스 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 준 씨, 아 준 씨 간만에 멘트 하셨는데 나 준 나이스 아 나 준 나이스 하시군요 자 아주 나이스 우리의 효자곡이죠 아주 자. 나이스 저희의 효자곡이죠 뮤직 스타트 승관 씨는 지금 어디서 회식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진행자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언니야 정박이 춤 보여줘 정박이 제가 놀리나잇 할 때밖에 못해가지고 제가 놀리나잇을 잘하는데 아 원은 진행 잘해 네 아 감사합니다 나 승관이가 기본기를 좀 더 해야겠다고 느꼈고요 MC 잘 못 보던데 아주 나이스 보여주시죠 나주 나이스 아 도겸이야 아 이제 보현 연기 좋다 보현 연기 잘해 아아 디노 씨 이거 뭐야 디노 이거 디노 씨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아아 역사에 남을 아 제스처다 역시 아 좋습니다 저거 근데 무슨 포즈야?
아 그런데 저 우지 씨 개인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지 씨. 있죠, 예, 네, 형 보여줄 수 있나요? 뭐가 있죠? 아, 우지 형 개인기 그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하고 쉬일 때 엄청 했던 맞아, 거. 우지 개인기 그거 있잖아요. 네. 진짜 빠르게 했어요. 오랜만에 있다고. 또 데뷔 초 때 말고 못 봤으니까. 아, 예, 맞죠. 네. 예. 보여주죠. 안 돼요. 어? 에이, 아니. 준혁이 뭐 아 진짜로 작업해야 돼서 안 돼 진짜. 예, 예. 아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망쳐가면서 안 하시겠다고요? 예, 아 죄송해요. 저 작업해야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오늘도 작업하러 가야 돼요. 애교라도 오랜만에. 아 안 돼. 오빠야. 오빠야 애교할 수 있잖아. 아 작업해야 되는데 이게. 아 형 한번 해주세요. 이것만 해줘. 이것만 해줘. 아 솔직히 이건 해야 된다. 어디 보고 할까요? 저기 보고 한번 해줘. 노래 우리가 불러줄게.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세븐의 오빠야 내가 진짜로 천상이 생겨서 혼자끄 그 알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아 왜 디노 왜 그래? 아 디노 씨가 왜 그러시죠? 디노 씨 뭐가 아 수염 자라가지고. 아 우지 씨가 예전에 이런 거 되게 잘하셨는데 세세한 디테일들을 잘 캐치해서 따라한 것 같습니다. 갈까요? 네! 플레이! 와 명호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아 정한이? 정한이 형 이쪽 봐세요. 이쪽 정한이 형 이쪽 봐봐. 이쪽 그렇지 이쪽. 어때 좀 예전이랑 좀 많이 비슷한가요? 네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해요. 나를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 눈물 얼마나 힘이 들었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종근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것 같은. 모르시나 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보셨어요? 정신이 안 본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 아, 준 씨가 이거 마지막 한번 이렇게 창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일어나서 아 일어나시더라 한 번만. 네, 아주 나이스. 아, 준이 실력이 녹슬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조슈아 씨가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슈아가 조슈지가 네. 또 힘이 네. 또 세졌어. 조슈아 씨가 저분 그 준 파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주 나이스. 이거죠. 또... 슈아 형 썬데이 모닝 한번 불러주면 안 돼? 썬데이 모닝. 아까 전부터 그냥 준영한테 그냥 준영이야. 영어 못하려도 그냥 영어 못하려도 그냥해요. 정말 도겸 씨처럼 웃으시네요. 왜 이렇게 도겸 씨처럼 웃으세요? 뭐죠? 아, 나 정한이죠. 네. 명곡. 오네요. 네. 무섭대. 승행설. 아! 국수 씨. 국수 씨. 아,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국수 씨, 셀카 한 번만 찍어 주세요. 셀카요? 아! 아이고. 그렇게 태어났죠, 뭐. 자, 가보겠습니다. 도겸이 저 눈빛. 스탑! 두겸 씨 나와주세요. 와! 아, 뭐 하세요? 정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와! 네. 정답! 시카고 불스. 이렇게 해서 아주 나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세븐틴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마지막 뮤직비디오는 바로 번호 씨가 직접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야 번호 너 말 좀 해. 카메라 보면서 해주세요. 수미차. 야 번호리 제일 밝았어. 제일 밝았어. 우와 번호 씨 오늘 제일 밝았어.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심오하네요. 오 스탑. 네. 약간 저 형상이 약간 좀 네. 호랑이 눈빛. 네. 저 형상이 약간 뭐? 아 혹시 오케이 너무 멋있어. 플레이. 아 디노 센터. 아. 뭐, 아. 우리 모두 알죠?
나의 시간이다. 스탑! 여기죠, 여기죠. 아! 살짝 다들 밑에 보고 있는데 디노만 카메라를 디노 씨 여기서 카메라를 보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에 남을 생각을 했죠. 네. 역사에 남을. 제 포인트를 잘 살렸는데 면도기는 안 써요. 전동 면도기. 그냥 그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어, 야, 야, 잘 썼다. 잘 썼다. 아, 좋네. 아, 좋네. 왜 저거만 쓰나 했다. 야, 디노 씨 눈빛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야, 디노야. 아, 형은 빠져. 나가. 정말로 나 안 따라해줬으면 좋겠어. 그 모습이 정말 나라면. 어. 아, 이렇게 네. 승리차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준 씨 어떠셨나요? 나주 나이스. 준이는 참 한방이 있다 진짜. 네. 준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빵빵 터진다 야. 부럽다 야. 부럽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쿠스 씨 예. 어땠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야, 나이 때는 아~ 나이 때는 제대로 아~ 얘기해. 아, 그럼 민규 씨가 다시 제대로 해보실래요? 오준열 맛이 이렇게 영상들을 보니까 예. 너무 좋네요. 아, 뭐, 되게 개인적으로. 아, 우리 둘이가 제일 힘들어. 야, 뭐가 달라? 오! 뭐가 달라? 근데 제가 누가 에스쿠스인가요? 누가 민규 씨 에스쿠스 같아요? 저랑 흡수한만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저요? 아니요, 없어요. 에이. 제일 웃겼다. 조슈아 씨! 아. 영어 한마디. 네. 네. 카메라 보고. Yeah, okay. Today is 1, 2, 3, 4, 5, yes. Yeah, okay. 5 is very. 아니, 할멈. 뭐라고요? 할멈, 내가 여기 왜 있었어?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네가 왜 어떻게 알아? 아, 그러면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개맞아. 아, 나 조심한데. 할아버지. 아, 나 조심. 5주년이 되었으니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야, 정말 고생 많았다. 무대 위에서의 섹시함, 무대 밑에서의 화당미, 모든 게 너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 거짓말. 항상 힘내줘서 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원우야. 앞으로도 더 힘내자. 와, 또 승관이다. 야, 승관아. 아, 승관아. 울지 마세요. 승관아, 울지 마. 울지 마세요. 승관아, 울지 마. 뿌랑댕이, 승관아. 넌 역시 핑크가 잘 어울려. 역시 리본은 뿌랑댕이지. 일단 5년 동안 고생했고 이 아디다스 네이비 모자가 널 더욱더 빛내줄 거야. 승관아, 예능 네가 잘 이끌어 나가잖아. 항상 항상 화이팅이야. 화이팅. 네, 정한아. 전문 재치꾼 윤정한. 그래, 너는 참, 아, 나는 참 애들한테도 장난도 많이 치고 사기꾼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도 난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정말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정말 누구보다 너희들을 생각하는 너희들의 형이란다. 옳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한이 형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렴.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형. 형, 근데 형한테 한마디 하는 거였어. 아, 나한테 하는 거였구나. 그래, 정한아. 들어와. 들어갈까? 아, 그래. 내 이름은 디노. 내 이름은 디노. 디노야.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 역사에 남을 수 있는가? 난 역사에 남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역사에 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 나의 이 눈썹 안경과 그렇지. 나의 이 면도기가 오늘 아니지. 나를 역사에 남게 해줬어. 우리 모두 역사에 남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번 할까? 고마워. 하나, 둘, 셋. 고마워. 아, 우지 형 진짜 고생했지. 아, 네. 우지 형, 우지 너무 우지 고생했어. 형 끝나고 작업하려나? 우지 형 또 슬리퍼 신고 왔네. 그니까, 항상 슬리퍼야. 우지야, 너는 맨날 작업을 해야지.
라이브 같은데? 우지야 너는 맨날 작업을 해야지. 오늘도 이 촬영이 끝나고 작업을 하러 가야지.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작업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았어. 네. 야, 번호님 오랜만에 본 거. 번호나, 너가 정말 소중했다는 걸 오늘 느끼고 앞으로 잘 계속 같이 나가자. 아, 번호님, 역시 번호에 진중해. 나주 나이스. 진정하고 내가 이렇게 문준이. 문준이. 준아 사랑해. 래퍼. DH 형. DH 형. DH 투데이. 민호. 명호야. 안녕. 너는 이제 세븐틴의 하늘을 담당하지 않아도 돼. 우리 세븐틴 멤버들이 다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너를 되돌아봤을 때 숙소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고 힐링하는 모습을 보면 난 정말 행복해. 난 항상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잘했어. 호시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호시 오늘 말이 없네. 호시야. 잘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항상 그렇게 생각해. 너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밝은 모습, 에너지 있게 하면서 정말 너의 호랑이 발톱, 호랑이 머리카락, 호랑이 어깨까지 다 너를 더 멋있는 호랑이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호시야, 호랑이! 와. 도겸아. 도겸아. 데뷔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 너무. 도겸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 미안해 멤버들. 너무 고맙고 그냥 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도겸이 형 고생했어. 도겸이 형 조슈지. 조슈지다. 조슈아, you know? You know?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함께 힘들어서 thank you very much. 준영. 아니 준영이 형 조슈지나 그랬는데. 뭐 최근에 중국어도 배우니까 자기 자신한테 why I love you 한마디. Yeah. Thank someday you very much. Someday morning. Someday morning. Someday morning. Someday. 아 민규 민규야 5주년 동안 고생했고 나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아, 너 보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 아 형 5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 김민규 좀 더 해봐. 야, 민규야 너 왜 그래 낯가림이 심해졌어. 네. 민규가 좀 재미가 없어. 뭐라고? 민규가 좀 재미가 없어. 맞아 나보다도 이게 안 되지. 아 원우보다 말이 안 된다. 원우보다 말이 안 되지. 나 그럼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 들어가도 되니? 들어. 급승철아. 항상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서 행복한 세븐틴을 만들자. 마인드가 민규인데? 넌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민규. 내 마인드 좀 많이 닮아가네 형. 뭐야? 내가 너한테 그런다고? 내가 그런다고? 나한테 그런다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그럴까? 화이팅 한번 할까? 뭐 손 보자 한번. 호시야 한마디 해줘. 호시야. 네. 호시가 한마디 잘하잖아. 호시야. 호시야! 네! 2020년도 우리 이 세상을 흔들자. 알겠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헤이! 어땠어요 지금? 들어온다 이제 들어야 느낌이 돌아오네. 야 이게 좀 힘들어. 힘들어. 와 정한이 형 힘들어. 야 번호가. 야 나는 진짜 왜 호시 형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한 줄 알겠어.
진짜 체력이 너 마지막에 진짜 힘들어 보였어. 진짜 힘들어. 호시연 되면 와. 야, 보노나 리액션 진짜 힘들다 생각보다. 확실히 이 모자는 승관이가 잘 어울리긴 하네. 이게 나지. 저희가 이렇게 한 마디씩 했는데 캐럿들한테도 5주년 아,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5주년 기념 콘텐츠로 네? 좀 어떻게 하면 특별한 거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 5주년 영상 콘텐츠는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승행설로 캐럿들한테 리얼 승행설 오리지널 원조 승행설로 승행설 멘트 해주고 저희는 옆 사람 깨물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오케이. 본인 오른쪽 사람 깨물으실게요. 네네네.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저희와 항상 행복한 추억 많이 쌓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 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캐럿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븐틴은 앞으로 캐럿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달 먼저 나아갈 그런 세븐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세븐틴 캐럿 5주년 오래오래 함께.